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어떤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다이아로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강의를 할 것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asking for the time입니다.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뭘 가지고 다닙니까?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전부 다 시계를 차고 다녔고, 어떤 사람은 또 시계가 없으면은 지금 몇 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자고간 어떤 형편에 의해서 자기가 휴대폰을 안 갖고 왔거나 하면은 할수 없이 물어봐야죠. 또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몇 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시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또는 다른 사람이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몇 시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계를 봐야죠. 휴대폰을 켜서, 휴대폰을 키면은 요즘은 전부 다 뭘로 나오니까요? 디지털 시계죠. 숫자로 나오니까 그냥 숫자 읽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시계가 아날로그였죠? 아날로그였습니다. 지금도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바늘이 돌아가는 그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서, 그 아날로그 시계를 읽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얘기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시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묻고 답하는 건좀 비교적 단순하고, 그 다음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지만은,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를 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A 내용을 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지?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지? It's 5:30. 5시 30분. 5시 30분이야. It is 5:30. 30분이야. Thanks a lot. 고마워. Thanks a lot. 고마워. 아주 단순한 다이얼로그죠. 다이얼로그 B. Is it 2:30 yet? 아직 2시 30분 안 됐죠? Is it 2:30 yet? 아직 2시 30분 안 됐죠? 아직이니까. 아직 아니죠? 아직 2시 30분 아니죠? Yes, it's 2:30. Yeah, 2시 30분이에요. Yeah, 2시 30분이에요. Oh no,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I'm late. 나 늦었네. 아이고 이런, 내가 늦었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My watch is a few minutes fast. 제 시계는 몇분 빠릅니다. 몇분 빠르게 갑니다. 제 시계는 몇분 빠릅니다. 몇분 빠르게 갑니다. Oh, good. 잘 됐네요. I'm on time. On time은 정시에, 정시란 말이죠. 약속한 시간에. I'm on time. 정시에, 정시에. 지금 어디에 왔으면 지금 정시에 왔네요. 그러죠. 늦지 않았네요. 정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걸 따라서 해보십시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5:30. It's 5:30. Thanks a lot. Thanks a lot. B. Is it 2:30 yet? Is it 2:30 yet? Yes, it's 2:30. Yes, it's 2:30. Oh no, I'm late. Oh no, I'm late. Don't worry, my watch is a few minutes fast. 자,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What time is it?
Thanks a lot. Is it 2:30 yet? Oh no, I'm late. Oh good, I'm on time.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파트너하고 짝을 이루어서 연습하십시오. 자, A, start. It's 5:30. B, A. Yes, it's 2:30. Don't worry, my watch is a few minutes fast. I'm on time, 하셨죠? 예. 네. 그럼, 다이아로그 C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Do you have the time? 자, do you have the time은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계 있으십니까? 시계 있으십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뭐, 시계 있으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는가 보다도, 아, 시간이 얼마인지, 지금 시간을 아십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면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는, 시계 있으십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Just a sec. Second, second죠. 1초만 기다리세요. 말은 1초만 기다리라고 그러지만 뭐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Just a second. 잠깐만요. 잠깐만요. I'll check my phone. 제 전화를, 제 휴대폰을 확인해 보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Thanks 얘기하니까 it's quarter to ten. 10시, 2니까 10시를 향해서 얼마? quarter, 15분입니다. 10시를 향해 15분이니까, 15분 있으면 10시가 되니까, 뭐예요? 9시 45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또 다른? 10시 15분 전입니다. Sorry? 뭐라고요? 이 사람 이제 quarter를 놓친 거죠? quarter를 놓친. 9:45. 9시 45분이라고요. 아, thanks. 고맙습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Excuse me, do you have a time?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Just a sec, I'll check my phone. Just a sec, I'll check my phone. Thanks. Thanks. It's quarter to ten. It's a quarter to ten. 어를 넣어도 괜찮고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It's a quarter to ten. Sorry? Sorry? 뭐라고요? 9:45. Thanks. Thanks. 자, 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로그는 될 수 있으면 파트너를 구해서 롤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A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Thanks. Sorry? Thanks. 그렇죠? 자, 여러분 A를 해보십시오. A. Just a sec. I'll check my phone. It's a quarter to ten. 9:45. Thanks. 하셨죠? 자, saying time, 이제 시간을 말하기입니다. 여기 시계들이, 아날로그 시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만 읽으면은, 대충, 모든 경우에 시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다 나타냈습니다. 자, 이건 12시죠?
12시가 하루에 몇번 있나요? 두번 있죠? 두 번. 낮 12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정오라고 그러죠. 정오. 12 o'clock in the afternoon. 이게 오후라고 그러죠. 오후 12시가 됩니다. 정오는 오후 12시. 왜냐면, 그날이 언제 시작하니까. 자정에, 새벽 12시. 12시는 다시 말해서 0시죠, 0시. 12시는 0시라고도 합니다. 새벽 12시. 그것도 12시인데, 12 a.m.이라고 그러죠. 이건 12 p.m. 정오는 12 p.m.이고요. 그 다음에 자정. 밤 12시 또는 밤 0시. 이것은 a.m., 12 a.m.입니다. 12 a.m. 그 다음에 4시도 이제 오전 4시도 있고, 오후 4시도 있고 그러죠. 오전 4시에 시계 물어볼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4시라고 하면 되게 오후 4시일 것 같습니다. 4 o'clock 또는 4 p.m. 4 p.m. 4 in the afternoon.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왜냐면은 오후에 시간을 물어보는데, 자, 지금 오후 4시입니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많은 경우에 그냥 제일 간단한 건 4 p.m. 하면 됩니다. 4 p.m. 또는 4 o'clock이라는 건 시계에서 보니까 시계 바늘이 4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4 o'clock. 시계에서 시계 바늘이 4시를 가리키고 있다. 4시입니다. 제일 단순한 건 뭐예요? 4. 좀더 길게 하려면 is for, it is for를 줄여서 is for. 좀더 길게 하려면 it is for. 좀더더 길게 하려면 it is 4 p.m. 더 길게 하려면 it is 4 p.m. No, it is 4 in the afternoon.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4시 10분이죠. 4시 10분은 시간을 얘기하고 분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4 10. 4:10 또는 10 after 4. 이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죠. 4시 지나서 10분입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냥 뭐라고 합니까? 4시 10분입니다. 이걸 10 after 4 또는 4:10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5분하고 30분은 그 나름의 이름이 있죠. 15분은 영어로 quarter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독립된 15분, 45분에 대해서 그냥 15분, 45분이라고 하지. 15분을 갖다가 a quarter. 그 다음에 45분을 two quarter. 30분을 no, three quarter. 30분을 two quarter.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15분을 quart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15. 4시 15분 또는 a quarter after 2. 왜냐면 15가 하나란 말이죠. A quarter after two. 이럴 때는 quarter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quarter after four. 4시 15분입니다. 그 다음 20분은 이제 4:20라고 하면 되죠. 4:20. 즉, 20 after four란 말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제일 간단한 건 뭐라고 하면 돼요? 지금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4:20 하면 되죠. 4:20 또는 4:20 p.m. 4:20 p.m. 또는 is 4:20. is 4:20.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보십시다. 이건 반. 반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그 말이 있죠. 30분이라는 대신에 반이라고 그럽니다. 4시 반입니다. 영어로 그 말이 있습니다. half past four. 4시를 지나서 반이니까 4시 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방법은 4:30. 4시 30분입니다. 4:30 또는 half past four. 4시 반입니다. 다음에 35분이 되면은 4:35죠? 예, 4시 35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을 지나면은 그반 앞에 있는 숫자보다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죠? 예를 들어서 이건 몇분더 있으면은
25분 더 있으면 이제 5시, 정시에 뭐가 가까운가 해가지고, 이건 5시 25분 전입니다. 5시 25분. 뭐 전입니다 할 때는 2. 그러니까 5시 전에 25 to 5. 5시 25분 전입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4:35. 4시 35분입니다. 그건 뭐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5시 25분 전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4시 40분 같으면은 4:40. 4시 40분입니다. 또는 20 to 5. 20분 있으면 5시 됩니다. 그 말이죠. 20 to 5. 만약에 10분 전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정말 뭐라고 얘기하고 싶죠? 자, 5시 10분 전입니다. 4시 50분입니다. 보다는 뭐라고 더 얘기합니까? 5시 10분 전입니다. 이게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5분 남으면 더구나 그렇죠? 뭐예요? 5 to 5. 예, 5분만 있으면 5시입니다. 그 말이죠. 5시 5분 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날로그 시계는 다이얼로그는 어떻습니까? 24시간제로 시간이 표시를 되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3시 35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12시간제로 시간이 표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자기 조절을 했어요. 그럼 12시간제라고 그러면은 오전 오후에 똑같은 시간이 두 번씩 있겠죠? 그러나 24시간제로 해놓으면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그 24시간제로 했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오전 오후가 필요 없죠? 자, 지금 몇 시입니까? 14시입니다. 14시면 뭐예요? 오후 2시죠? 그런데 만약에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그러면은, 아까, in the afternoon, 뭐, in the morning,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AM, PM, 그럽니다. 우리 뭐, 저 가수들, 팀도 있죠? AM, PM 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AM은 오전에 라틴어로 줄임말입니다. AM 오전. 그 다음에 PM은 오후. 됐죠? 그 다음에 PM이라는 건 며칠 지나서? 정오. 낮 12시를 지나서. 정오가 PM 0시입니다. PM 0시. 그때부터 쭉 하니, 밤 12시까지 시간을 갖다가 PM이라고 그러고. 밤 12시, 0시죠? 0시부터, 어디까지? 정오까지를 AM이라고 그럽니다. AM, PM.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이 시계를 읽는 건 학교에서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 뭘 쓰니까요? 디지털 시계를 쓰니까 더구나 시계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그 유행이 또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모양 때문에 그런지 향수 때문에 그런지 아날로그 시계로 스마트 시계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시계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이것은 수학 시간의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었죠. 근데 요즘은 뭐 이거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Q&A. 시간을 물어보고 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물어보고 답하는 거. 이건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이 있는데, 그세 가지 답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 답이냐, 이걸 골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라보라고. 자,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체크해 봅시다. Do you have the time? 뭐였어요? 시계 있으십니까? 또는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죠.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Yes, I'm late. 예, 저는 늦었습니다. Sorry, I don't. 미안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I'm out of time. 아이고, 시간이 다 경과됐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지금 1시간을 줬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요리하는데 아, out of time. 시간이 모자라네. 시간 다 썼네. 할때 out of time 그럽니다. 시간이 모자라네. 이렇게. 시간 다 지났네. 그럼 뭐입니까? Do you have time 하면? Yes. 혹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죠. No. 그냥 sorry. I don't. 이건 뭐예요? Do you have the time? 시계 있으십니까? 아마 그랬죠? I don't have the time. 그 말입니다. Sorry, I don't have the time.
나는 시계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Number two.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몇 시야? 몇 시야? What time is it, please? 라도 하면은, could you tell me what time it is? Could you tell me what time it is? 지금 몇 시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포멀하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냥 What time is it? 친구한테 야 지금 몇 시야? 할 때는 What time is it? 그러죠? 그러니까 Half past six 6시 반 또는 Literally 좀 빠르네 아직 이르네 아직 이르네 약간 이르네 No, seven 아니야 7시야 뭐가 적합한답니까? What time is it? 그럼 시간을 얘기해야죠. Half past six. 아, 6시 반. 아, 이게 맞겠죠? Am I late? 나 늦었어? 나 늦었어? 어디 지금 약속 장소로 지금 몰래 벌떡 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Am I late? 나 늦었나? 그러니까 10 to 3. 뭐예요? 3시 10분 전. 뜬금없이? No, you're on time. 아니야. 너안 늦었어. 정시에 왔어. 약속은 시간에 왔어. 말이죠. 정시라는 건 3시, 4시, 5시가 아니라 약속은 그 시간을 정시라고 합니다. On time을. 너 정시에 왔어. Later. 나중에. 뭡니까? Am I late? 하면. No. You're on time. 늦었으면. Yes. You're late. 하면 되겠죠? Yes. You're late. No. You're on time. 안 늦었어. Number four, were you on time? Were you on time? 너 정시에 도착했어? 이제 옆에 친구한테 너 지난번 모임 있는데 그때 정시에 도착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Were you on time? No, it's on time. 아니야, 아니야, 정시야, 아니야, 정시야. Were you 하는데 no, yes를 할 것이 없죠? No, I was late. 아니야, 나는 늦었어. 아니야, 나는 늦었어. No, it's 5:15. Were you on time, 엄마야? Yes, I was on time. I was on time. No, I was late. 둘중 하나겠죠? 이게 이제 No, I was late를 선정하면 될 것이고요. Number 5. Is it time to go now?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Is it time to go now?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Yes, it's 3 o'clock. 그래, 지금 3시야. I was late. 아, 나는 늦었었어. 나는 늦었, 과거죠? 그 다음에 7:30. 7시 30분. 뭐가 맞겠습니까? 아, is it time to go? 그러면 그래, 지금 가야 할 시간이 3시인데. 그래, 지금 3시야. 지금 가야 할 시간이 3시면 지금 3시야 하면 그래 가야 할 시간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Is it 5 yet? Is it 5 yet? 아직 5시 안 됐어? 아직 5시 아니야? Yes, it's 3 o'clock. 그래 3시야. 그래 3시야. Almost. 거의 다 됐어. It's 4:30, 4:53. 4시 53분이네. 거의 다 됐어. 4시 53분이네. Around 7:30. 대충 7시 반 정도야. 그냥 7시 반 정도야. Around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고요. 반 정도야.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It's 5 yet? 그러면 almost. 거의 다 됐어. It's 4:53. 얼마만 있으면 after 7 minutes, it'll be 5. 7분만 지나면 다 시간이겠죠. 5시가 되겠죠. 그럼, 질문하고 맞은 정답을 갖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Sorry, I don't. Sorry, I don'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Half past six. Half past six.
Am I late? Am I late? No, you're on time. No, you're on time. Were you on time? Were you on time? No, I was late. No, I was late. Is it time to go now? Is it time to go now? Yes, it's 3 o'clock. Yes, it's 3 o'clock. Is it 5 yet? Is it 5 yet? Almost. It's 4:53. Almost. It's 4:53. 됐죠? 자, 이제 이건 여러분 시간에 읽고 써보라는 것인데요. 뭐 써도 괜찮고 그냥 말로 해도 괜찮고 시간을 한번 메신지 시계를 읽어보십시오. 자, 처음 것은 뭡니까? 긴 바늘이 6에 있고 작은 바늘이 8과 9 사이에 있죠? 8시는 지났죠? 뭐예요? 그리고 30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half라고 그랬죠? half past 뭐예요? 8. It's half past 8. 또는 it's 8:30. It's 8:30. 또는 it's half past 8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보니까 디지털 시계니까 읽기 쉽죠? 뭐라고 읽으면 돼요? 7:05 하면 되죠. 7:05 하지 않습니다. 그냥 7:05. 7:05. It's 7 o'clock 5 minutes. 그렇죠? 그런데 그냥 7:05라고만 해도 괜찮고, it's 7:05. It is 7:05. 만약에 AM, PM 있다 그러면 it's 7:05 AM. 이번 7:05 PM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것은 2시 조금 지나서 15분에 있죠? 15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quarter라고 그랬죠? quarter. 그럼 뭐예요? it's 2:15. it's 2:15. 2시 15분. 그렇죠? it's a quarter past 2. 2시를 지나서 15분이다. a quarter past 2. 그렇죠? 이것은 9시 35분이죠?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10시 25분 전이라고 그러죠? 10시 25분 전. 25 to 10. 또는 9:35 해도 되겠죠? 9:35. 그 다음 4시 45분은 뭐예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5시 15분 전이죠? 5시 15분 전. 15분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quarter. It's a quarter to five. 5시를 향해서 it's quarter to five. 또는 그냥 뭐라고 돼요? It's 4:45 AM, PM. 됐죠? 시계 못 읽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뷰, 복습 삼아서 매칭하는 걸 해봅시다. 지금 뭐더고 질문하고 얘든 답변입니다.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이 매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질문. Do you have the time? 시계 있으세요? 또는 몇 시인지 아세요? 그냥 또는 지금 몇 시인가요? 이렇게 해석은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Is it time to go now? 이제 갈 시간이야? 앞에서 했었죠? Is it time to go now?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Are we on time? 우리 안 늦었어? 우리 정시에 왔어? Am I early? 내가 너무 빨리 왔나? Am I early?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오른쪽에는 뭐가 보이나? 오른쪽 답을. No, we're on time. 아니야, 너 정시에 왔어. 이건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우리가 늦었냐고 물어보겠죠? 우리가 늦었냐고. 그럼 뭐예요? What am I? 또는 예를 들어서 am I early? 나 너무나 일찍 왔냐? Am I late?
나도 뭐 늦게 왔냐? 그러면, 아니야. 너 정시 왔어? 그러겠죠? Am I early? 나 너무나 빨리 왔나? 그러니까, 아니야. 나 정시 왔어. You're on time. 그러고요. 또는 Am I late? 나 늦었냐? No. You're on time. 두 경우에 해당하겠죠? 여기는 지금 early만 있지만, Am I late?도 마찬가지입니다. 12:15. 이건 시간을 물어본 거죠? 12시 15분. 뭐예요? 지금 몇 시야? 물어본 거죠? What time is it? 하니까 12:15. What time is it? 12:15. Yes, we are late. 그래, 우리 늦었어. 그래, 우리 늦었어. 어떤 경우에 그게 해당하겠습니까? Do you have time? What time is it? Is it time to go now? Are we on time? Am I early? 뭐예요? Is it time to go now? 이제 갈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늦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그 말이죠. Yes, we are late. Sorry, I don't. 그건 뭐였어요? Do you have the time? 하면 Yes, is 얼마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거나 Sorry, 미안합니다. I don't 하라고 그랬죠. I don't have the time. 그 말이죠. Sorry, I don't. 그 다음에 Actually, we are a few minutes earlier. Actually, we are a few minutes earlier.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빨리 왔네. 몇분 빨리 왔네. 그 말이죠. 그건 뭐냐면 Are you on time? 우리 시간 맞춰 왔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좀 빨랐어. 우리가 빨랐어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링크를 시켜서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그럼 뭐예요? Sorry, I don't. Sorry, I don'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12:15. Is it 12:15? Is it time to go now? Is it time to go now? Yes, we are late. 또는 갈 시간이 3시라고 그러면 Yes, it is 3. It's 3. It's 3 already. 벌써 3시야. Are we on time? Are we on time? 예, 정시에 도착했어? Are we on time? No. Actually, we are a few minutes earlier. 몇분 일찍 왔어? Actually, we are a few minutes earlier. Am I early? 나 너무나 일찍 왔나? Am I early? No, you're on time. 아니야, 나딱 시간 맞춰 왔어. 정시야. 됐죠? 자, 이번 뭐 시간을 그런 묻는 그런 상황은 상황도 단순하고 그 다음에 그때 쓰는 표현도 단순하죠. 표현도 단순해서 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공부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Can I ask for time? 몇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시간이 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냥 친구한테는 for time is it 하면 됩니다. For time is it. What time is it? 또는 뭐예요? Do you have the time?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Do you have the time? What time is it? 그 다음에 Can I say the time in a few way? 몇 가지 시간을 얘기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시계 일기자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시계 일기자 아십니까? 아까 시간 뭐다 읽는 방법 여러 번 연습했죠? 여러분만의 생각에 시계 못 읽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an I answer question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Do you have the time? 하면 I don't. 저든지요. 그러면 몇 시? 시간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되죠. 우리 늦었어? 하면 아니야. 안 늦었어. 정시에 왔어. 라고. 우리 정시에 왔어? 아니야. 너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몇 가지 시간과 관련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있을 수 있죠. Ask question about time. 시간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방금 한것 같은 거예요. Are we late? 예, Are we on time? What time is it? 뭐 그건 시간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관련된 그런 다이얼로그를 살펴봤고, 비교적 간단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간단한 표현들로 다이 시간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시간 모르 시계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듣는 걸로 스킵을 하거나
그래도 한번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듣고 완전하게 내용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